코드 치면서 다양한 소리가 나니까 재밌어요. D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막아버리잖아. 그러면은 위아래 나눌 수 있대. 이럴 수 있죠. 여기는 A 마이너로 쳐. A 마이너 잡을 줄 알지? A 마이너 잡아보세요. A 마이너요? 설마 모르겠다. A 마이너랑 D7이랑 같이 배웠잖아. 세트라고. 아 이거에서 이거. 어! 그렇지. 눌러주지 말고 얹어주기 같아. 그렇지. 이거는 아까 앞에 말해줬나? 하모니스는 안 알려줬지. 5번, 7번, 12번에서만 난 주로 3번에서도 나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나긴 아까 5번, 7번 느낌은 좀 다르다. 치고 때 7번 12번 12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뭐 핑거 스타일 같은데 주로 쓰지 딴 데는 잘 안 써. 아니면 아까처럼 오플레 튜닝 이럴 때 하모닉스로 튜닝할 수도 있어.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 연습 몇까지 하면 돼? 우와 신기하지?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코드들은 약간 좀 많이 익힌 상태고 네. 이제 새로운 리듬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. 8분의 6박자 리듬을 배웠어요. 네, 도움 많이 돼요. 용어라든지 코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도움이 돼요.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하이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그 이후에는 아르페지오라든가 새로운 리듬 패턴들도 배워보고 또 이제 잘 되면은 작곡이라든가 편곡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. 그 코드 치면서 다양한 소리가 나니까 재밌어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